한인타운 내 한 아파트에서 70대 한인 여성이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오전 7시 40분경 700블럭 사우스 세인 앤드류스 플레이스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으며 사건 용의자로 올해 75살의 해진 오퍼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편인 올해 68살 스티븐 오퍼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해진 오퍼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함께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